네, 안녕하세요. 완전 오랜만이에요. What the fun? 우리 박홍기 신디플레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건강도 좀안 좋고 해가지고 변명은 됐고요. 오늘 할건 뭐냐면 야마 신디사이저의 음색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음색 이름에 힌트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음색을 연주할 때그 음색을 그냥 건반부로 손가락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치된 이제 컨트롤러들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음색을 연주할 때 만져야 될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Assign 1, 2가 있어요. 이 노브인데 여기에 보면 이 노브들을 돌리는 값들이 고유 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고유 값이기 때문에 설정을 바꿀 수가 없지만 어사인 1, 어사인 2 이렇게 두 가지만큼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이펙터를 넣는다거나 그걸로 조절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사용자가 뭔가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ssignable Function 버튼이 1번, 2번이 있어요. 여러분이 연주하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무슨 값을 할당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Assignable Function 버튼은 작동 방법이 Latch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On, Off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을 하는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누름으로써 이제 켜거나 끄는 행동들을 할수 있죠. 일단은 이게 있고요. Pitch Bend Wheel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도 모듈레이션도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리본 밴드, 요렇게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이 자주 쓸수 있는 음색 연주 중에 쓸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기본 세팅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음색 이름들 뒤쪽에 보면은 이 컨트롤러를 명칭을 붙여주는 음색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AS는 이 어사인 노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F는 이 Assignable Function 버튼을 얘기하고 있고요. MW는 Modulation Wheel, 그다음에 RB는 리본 밴드,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이 울리죠. 일렉트릭 피아노입니다. 팬더 로즈라든가 야마하 CP80와 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인데요. 특유의 좀 디스토션, 지저분한 느낌의 그런 어떤 크런치한 느낌이 특징이죠. 이런 톤인데 여기 보면 AS1이라고 있네요. Assign Knob 1번을 갖다가 뭔가 조작해 주라는 소리죠. 한번 돌려볼게요. 디스토션 값이 조절이 되네요. Assign 1을 다 빼면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간이에요. 오르간인데 AS2라고 된거 보니까 어사인 노브 2번을 갖고 조절을 하나 보네요. 이것도 약간 앰프나 디스토션 효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크런치함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기타예요, 기타. 자, 기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기는 AF1E. 기타 하나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 거의 어사너블 펑션 버튼이 그냥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눌러보는 게 좋아요. 어, 1번 하니까 뮤트. 2번 하니까 하모닉스 사운드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 기타의 패시브 비비, 나다니스트 비비 모델을 샘플링을 한 거죠. 자, AF, 어사너블 펑션 1번, 2번 버튼을 사용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1번은 베이스 하모닉스, 2번은 슬라이드네요. 이런 식으로 연주해 줄 수가 있겠죠.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인데 AF1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스타카토를 바로바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티프 XF에만 있는 트럼펫 음색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 벨로시티에 따른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음색 이름이 트럼펫 쉐이크 벨로시티인데 건반을 세게 치면 쉐이킹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틴 큐반 뭐 아니면 아 그래 만보라든가 요런 계열에서 이런 거 써주면 굉장히 리얼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사이저 음색을 리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듈레이션 휠로 우리가 비브라토나 트레몰로 효과들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를 요 리본 밴드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죠. 음색 이름에는 이제 뒤에 AF2가 붙네요. AF2를 눌러볼게요. 끝내주는데 마치 게이트가 걸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일렉트로닉 신스페이스 연주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음색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마하 신디사이저에서 음색을 쓰다가 뒤에 이런 컨트롤러 모양, 컨트롤러가 언급이 되면 반드시 꼭 눌러보세요.